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연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상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림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자의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 무엇을 드림으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시며 희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림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갚는 방법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누고 전함으로 그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섬기라, 복음 전하라. 섬기고 복음 전함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재를 형제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함으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잡혀있는 상태죠. 2년 동안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임 총독으로 왔던 베스도는 로마인이죠. 그래도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대제사장 사이의 그런 이 율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는데 후에 로마인이 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아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3절에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자.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유대의 그 모든 율법과 종교적인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 드리는 말씀을 다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므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바라는 그 소망, 그 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거죠. 그거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면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그 꿈이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꿈은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지금 우리의 소명이고 삶인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그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건 내가 전한다고 내가 지금 고소받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 꿈꿨던 그 소망, 부활, 그것 이루어졌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장면을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는 말은 이제 이 말이 달릴 때막안 달리고 말을 안 듣고 막 뒷걸음질 치고 할때 그때 이콱 때리는 뾰족한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가시채라는 거죠. 그래서 말안 들으면은 그 가시채만 더 받는 것, 네게 고생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의 삶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로 사명받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죠. 만나시고 주신 사명, 네가 본 것, 그 일어날 장차 되어질 것, 그거 복음 내가 전하게 하겠다. 그 눈을 뜨게 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죄 사함을 주겠다.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 얻게 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갚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그 갚는 방법, 네가 받은 그 은혜, 그 증인, 그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 그 만난 것, 열방이 전하라는 것이죠. 이방인 앞에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 갚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을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은혜 갚는 일이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 얻게 하는 것, 그게 은혜 받는, 은혜를 갚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네 발로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발로 쓰라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명령이죠. 에스겔 2장 1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로 네게 말하리라 하시매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발로 서라 내 명령 그것 네 발로 서서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온전히 우리 발로 서야 되는 것이죠. 선교는 삶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날마다 예배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발로, 내가 가진 그 복음의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다 하니라. 지금 바울은 어떤 면에서 아주 신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이죠. 아그립바 왕에게 신나게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 꿈꿨던 그 소망, 그 꿈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집니다. 그 꿈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권하라 하시는 것, 그 복음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 그거 핑계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으로 우리 발로 서며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 선교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갚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섬기고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인 것입니다. 은혜 갚는, 내 발로 복음 앞에 서는, 선교사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